근데 화면상 보면 첫째가 건드리긴 하네요, 그죠? 막내 그 두부 만졌다고 갑자기 확 꼬집고. 그러니까 뭐든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건드릴 때가 많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엄마 눈에 봤을 때. 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휴대폰도 뭐 보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고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거의 한 뭐 세네 시간 빼놓고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세네 시간을 빼고 다 하는 것 같다고. 잠자는 시간 빼고 한 세네 시간 빼고. 좀 금지를 하거나 압수를 하거나 하실 것도 같은데. 강제로 압수도 해봤는데 네. 오히려 반항을 하더라고요. 핸드폰 왜 안 줘?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종이를 찢는다거나 안 잘 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나 참 안 자! 막 이렇게. 이때까지 우리 다솜이의 일상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실업병, 몰라병, 어쩌라고, 어쩌라고 병. 아, 어쩌라고 뭐 네. 제일 속. 어쩌라고. 네. 그다음에 어쩌라고 귀차니즘의 극치.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동생하고의 관계에서는 약간 응징과 복수를 하는 느낌이 쫙 들어요.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생이 강아지 멍멍이인 두부를 이렇게 재밌게 노니까 갑자기 딱 삐리리 보고 나서는 동생. 기어이 그걸 약간 복수를 하죠. 예. 그리고 남동생이 이제 당수로 엄마를 이렇게 안마를 하고 갑자기 발로 그러니까 발로 막. 그래서 동생에게 하는 행동들은 결국 엄마를 매개로 해서 응징과 복수처럼 가서 이렇게 되갚아주는 것 같아요. 애를 탁 꼬집는 데를 탁 민다든가 하는 게.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보였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요. 소파에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다른 가족들이 다 잠이 드니까 그 자리를 또 떠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파보다는 침대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 불편한 소파에라도 굳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굳이. 그죠. 그런데. 네. 그냥 사촌이 가족이 싫으면 네. 맞아, 맞아. 가족이 오래 깨어 있을 때 자기 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아. 아우 귀찮아. 아우 이게 잔소리를 아우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얘는 굳이 그 불편한 소파에 붙어 있다가 먼지 날리는데 네, 나머지 가족이 다 잠드니까 슥 일어나고 자기 맞아. 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 신기해. 네 이게 뭘까? 얘는 왜 그럴까? 섞이고 싶어. 너무 사랑하지. 가족도 너무 사랑한 거지 또. 엄마와 아들과 막내는 뭔가 늘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다솜이는 그 과정에서 투게더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뚝 떨어져 있어요. 공간은 발만 뻗치거나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뭔가 그 활동에 참여를 안 하고 뚝 떨어져 나가 있는 느낌.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족 구성원과 투게더 할 때는 참여할 때는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만이에요. 어허.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아, 내지는 내 건드릴 때만 쓱 들어오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언제나 이 모든 사람과 부정적으로만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얘가.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럴까. 네네. 이게 쌓이면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자기 자아상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이죠. 네,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존감도 되게 낮아져 있고 네네. 뭘 어떻게 해줘야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거 있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나는 부정적인 아이로.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상당히 고려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솜이 지금 연말에 상가정으로 나 거주하시네요. 나도 모르겠지만.